가족들이랑도 해소 안 되는 게 있거든요, 사실. 아무리 대화로 풀어도. 좀.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? 우리 집 강아지 모카랑 얘기를. 그래서 그 법안 발의하시고 그러셨나요? 예, 동물법. 요즘 사심이 있긴 법안이네요, 그거. 아니, 사심. 대화 상대자니까, 모카가. 아, 이게 실제로 그 법안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적인 감정과 사적인 경험으로 응? 국회의원이 법안을 만들면 어떡하느냐라고 막 야단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. 근데 사적인 생각으로 법안을 발의하는 게 나쁜가요?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고충을 확실히 내가 그러니까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 법안을 발의하는 거니까 맞네. 다 누구나 사적으로 생각하는 걸 공적으로 푸는 건 저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.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. 대변인이에요.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. 아, 이렇게 정치하셔야 될 거야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, 저는 절대 정치하지 않습니다. 정치하지 않습니다. 본복도 하지 않을 겁니다. 나는 본복도 하지 않을 거야. 그것도 두 달 만에. 그러니까. 본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아유. 아,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? 본복이요. 그 본복권에 대해서는 이따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할게요. 왜 그렇게 하셨는지. 아, 스케치북. 뭐. 친구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만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대화하는 자리에 오셨을 거 얼마나 또 기쁘시겠어요. 저희가 뭐 청탁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청탁하지 않습니다. 저희는 뭐 혹시 저도 할지 모르겠어요. 혹시 저희들 만나면 꼭 뭐 묻고 싶거나 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셨어? 많죠. 뭐 궁금한 게 뮤지션이시잖아요. 천재적인 뮤지션이잖아요. 천재. 근데 노래하시는 걸 나도 궁금했어요. 보고 싶은데 이거는 궁금하다기보다 정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. 아, 그런가요? 제가 본 적 있거든요. 아, 나 용인 부모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곡을 쓰기도 해요. 그때만 제 맞는 노래를 하고 나머지는 고음이 없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건 탁 꺼집어가지고 얘기하시네요. 고음이 없는. 연기를 잘하는 사람한테 시켜요. 근데 가끔 자막에 가수라고 나오는데. 왜 저는 음악을